여기는 양재 시민의 숲 5번 출구 전철역이고요. 네, 오늘은 수도권 55선 8구간 마지막 구간입니다. 네,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석수역까지 우관섬, 우면산, 관악산, 삼성산 약 한 20km 정도 오늘 마지막 구간 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준비 좀 하고 잠시 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이 여기 있고요. 계속 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0분.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 출발 전 모습입니다. 5분 전 9시. 신발밖에 안 보이는데? 준이 안녕. 출발 5분 전입니다. 4-50명 정도? 그 수도권 55선을 겨울에 시작을 해서 이제 여름 포입에 마무리 직전에서 함께 주고 감사할 수 있다. 수도권 55선을 기획하고 박사 일일이 가리키면서 여지껏 이긴 가르친 국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정부에서 좀 일찍 가셔서 좀 즐겁게 지켜주신 석수 감사님한테 감사합니다. 모두 함께 동조하신 모든 사원님들께서 감사드릴게요. 오늘은 빨리 가실 분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가능한 저기 뒷부리는 같이 하시는 걸 하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가봤을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걸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 산행 진행 안내 국회장님께 말씀 듣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산 정상까지 얼마 안 걸리거든요. 우면산 다 짚고 사당역까지 내려가도 이게 한 7km밖에 안 돼요. 근데 시간적으로 한 3km, 제가 저번에 답사할 때 한 3.6km 갔는데 1시간 4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2시간도 안 걸려요. 지금 출발해도 11시 전에 도착해요. 그러면
거기서 밥을 먹게 되면 애매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뭐 거기서 뭐 식사하러 갖고 오신 분들은 어디서? 바당역. 바당역. 거기서 식사를 하실 분은 배고프시면 하시고, 아니면 올라가다가 그냥 올라가다가 경치 좋은 데서 거기서 앉아서 식사하고, 왜냐면 거기서 그러니까 연주대까지 가면 연주대가 또 한 12.7km야 멀어. 어. 그리고 거기서 먹고 토끼오까지가 21km인데 짧아 거기는.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 맞추기가 애매해요. 너무 잘하시다. 지난주에 갔다 오셔가지고.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올라가다가 식사를 이렇게 같이 가면 또 같이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참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같이 가서 석교에서 그 속도로 한 3에서 한 3.23으로 가면 딱 좋은 산행입니다. 그렇게 산행 진행을 하시면 따라가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짝반짝 한번 짚고 갈게요. 어느 쪽이 좋을까요? 이게 오늘 가면하게 되었냐. 갈 때밤만 쳐다볼래. 제일 잘 나올 사진만 쳐다보세요. 내가 누가 누군지 몰라. 자, 출발했고요. 양재 시민해석을 통과해서 우면산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디 매주 하고 하나요? 매주 하는데 그날 이제 시민해석 그 앞에가 오리집이 있다고. 양재천을 걷고 들머리로 올라갑니다. 우면산 소망타 150m 전입니다. 올라갑니다. 우면산 소망탑 도착. 현재 시간 9시 52분.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면산 정망대 우면산입니다. 약간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빛이 구름에 가렸는데, 조금 덥습니다. 오랜만에, 그래도 조금 양호한 풍광이네요. 아니, 여기 밀고 있다고! 기둥소리가! 들어오세요! 하나 먼저 찍고 들어와. 여기 안에서 사진이 맞는 사람들이야. 찍고 3명 다 들어와. 이 사진에 없어. 오늘 선물 없어. 면산에서 내려가는 중입니다. 보고 싶을 때가 있어. 집에서 먹고 나간다고. 먹으러 갑니다. 아, 이쁘다. 아, 이쁘네. 양 같아, 양. 네. 우면산 내려가는 중입니다. 5.5km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1시간 19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2. 서당역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한잔하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화장실 없대? 저 이리 가보니까 문 닫혀 있어. 저기 있어? 3층에 있대. 문이 닫혀 있다니까. 화장실 갔다 온 거 기다리는 가면서 체력 단련장. 잠시 쉬었다가 올라갑니다. 가남사 극기봉 도착. 현재 시간 11시 30분.
가늠사 극기봉 올라오는 모습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예. 선유천 국기봉 헬기장 옆에서 간단하게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쁘신 분도 옆에 있고, 예. 정남님도 있고, 다시 이쁘신 분. 왜 웃긴지 모르겠지만. 자, 그늘 안에서 가볍게 점심을 먹는 풍경입니다. 예, 가락산 구분능선 계단 올라갔고요. 저 정상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과천 서울대 악성대. 아하, 야, 이 안개는 아닌 것 같고 미세먼지 같습니다. 좀 쉬었다가 물 좀 주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강산 정산이고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사진줄, 막걸리, 아이스크림. 네. 현재 시간 1시 13분. 내려가겠습니다. 선생님인가 보군. 강산에서 문어미 쪽으로 내려가다가 잠시 쉽니다. 하나 옷을 넣어야 되니까. 삼성산 깔딱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어미 고개에서 삼성산 올라가는 중입니다. 삼성산 도착 481m. 네. 예, 됐습니다. 우리 어디로 내려가요? 다시 왔다 갔는지. 그때 뭐 어떻게 여기 옆에 끌어 내려가신지. 삼성산에서 내려가는 중입니다. 자, 거북바위가 있고요. 현재 시간 2시 30분이야.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북바위. 석수역 500m. 삼성산에서 내려가고 있고요. 500m 남았습니다. 석수역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시간 10분 전 4시. 아, 날씨 좀 덥긴 한데 대체적으로 그늘이 져 있습니다. 아주 산행하기 좋습니다. 저 삼성산을 내려갑니다. 석수역 도착. 시간 되시고요. 잠시만 도착. 네, 지프리 식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4시 5분. 저 앞에 석수역이 보이고요. 잠깐만요.
가고 여기 복주머니를 제가 드리려고. 그게 질문.